작년 종부세를 납부할 때 세금이 잘못 계산됐거나 본인이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임에도 특례 신청을 하지 못해서 종부세를 많이 냈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작년 종부세 납부할 때 본인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었는데 고지서에 세금 계산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본인이 특례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세금을 많이 냈다면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경정 청구를 통해서 돌려받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종부세에서 경정 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작년 말에 이 국세기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종부세에서 경정 청구 제도가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있었죠. 다만 종부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만 경정 청구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세금은 내가 신고해서 납부하는 신고 납부 세목이 있고요. 내가 신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과세 당국이 얼마 내세요? 라고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는 부가징수 세목이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에서 부가징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재산세죠. 이건 내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에서 이 종부세는 참 특이한 세금입니다. 이 종부세만큼은 신고 납부 가능하고요. 그리고 부가징수도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국세기본법에서는 신고 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인정이 되고 부가징수,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에서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얼마 내라고. 이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법을 바꿔서 이렇게 부가징수의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법문 중간을 보시면 과세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 받은 자로, 이게 바로 이제 신고 납부가 아닌 부가징수를 말합니다. 고지서 받은 사람, 이렇게 자, 이 사람에게도 경정청구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6항이 새롭게 신설이 된 거죠. 이 신설될 내용을 적용해가지고 한번 법문을 읽어보면, 과세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부세를 부과 고지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종부세의 납부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5년 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낼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지금 1호를 보시면 여기에 여러분이 많이 해당되실 거예요.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이 원래 내야 될 세금 그것보다 더 많이 냈을 때 그 초과된 금액을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고 납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부가징수로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 이건 부칙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법이 바뀌면 항상 그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또는 세금 쪽 같은 경우는 그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이거든요. 만약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말에 국세 기본법이 바뀌었는데 이 법도 일반적인 경과 규정, 부칙을 적용했다면 작년 종부세에 대해서는 경정 청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법 시행 전에 종부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그러니까 작년 종부세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법 개정은 12월 31일인데 작년 종부세는 작년 6월 1일 날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작년 종부세도 경정 청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부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히 5년 지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작년 종부세에 대해서 경정 청구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얼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건 관련 기사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기사는 비즈워치 이상원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니까 종부세 1주택 특례 못 받은 경우 많아 그래서 경정 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자 라는 거죠. 기사 본문을 보시면 지난해 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특례 대상이 되는데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특례 대상인 건 알았어요. 근데 이 특례 대상은 국가가 그러니까 국세청이 알아서 특례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특례 신청을 해야 돼요. 언제 하냐면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사이에 이때 특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신청하는 걸 몰라가지고 신청 못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국세청은 그냥 특례가 아닌 일반적인 세금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으라 라는 겁니다. 올해부터 종부세도 5년 내에 더 낸 세금에 대해서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제가 법 설명드렸죠. 네. 예전에는 신고 납부할 때만 경정 청구가 됐었는데 네. 지금은 신고 납부뿐만 아니라 부과 징수에 있어서도 경정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 자, 이렇게 종부세에서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이거는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이사 가기 위해서 새로운 집을 취득한 이런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 이것도 있지만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상속받았을 때 그래서 집이 두 개 됐을 때 아니면 집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이 지방의 저가주택일 때 자 이럴 때는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 종부세부터 도입이 됐던 거죠. 이 세 가지 이유가. 근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작년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사이에 특례 신청을 해야 돼요. 예, 홈택스에다가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그냥 집 두 개로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죠. 국세청은. 예. 그래서 이렇게 특례 적용받아가지고 1주택자로 세금 내는 거하고 적용받지 못해가지고 집 두 개로 세금 내는 건 당연히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일단 기본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다주택자는 기본 공제금액이 6억이죠. 하지만 작년 기준 1주택자는 공제금액이 11억입니다. 그러니까 5억만큼 손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1주택인 경우는 이제 고령자나 아니면 해당 주택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장기 보유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기사 중간 나와 있지만 일시적 2주택 때문에 1000만 원 더 낸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이 특례 대상 주택이 비싼 집, 공시가가 더 많다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수백에서 수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중간 표를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와 있네요.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의 공시가격 그리고 특례 대상 주택 특례 대상 주택은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원래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이사 등을 이유로 새로 산 집 그 새로 산 집을 말하겠죠. 신규주택 아니면 내가 상속받은 집 아니면 지방의 저가주택 그 주택을 말합니다. 그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서 수백만 원에서 뭐 수천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낸 거죠.
그래서 반드시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에서는 세액공제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뺐기 때문에 실제 세금 차이는 더 난다는 얘기죠. 네,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고 그만큼 내가 돌려받는 건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냥 집 두 개로 인정받았다면 그 특례 대상 주택, 뭐 상속받은 거든 지방저가주택이든 아니면 새로 산 집이든 그 집이 만약에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집도 조정대상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특례주택도 만약에 조정지역이었다라고 하면 종부세가 중과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또 더 많이 내는 거죠. 네. 그런 불이익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내가 분명히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되는데 내가 특례 신청해야 하는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해서 그냥 집 두 개로 세금을 냈다면 반드시 지금부터 경정 청구를 통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종부세에서 일시적인 2주택 등 특례 대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개별 정보를 통해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납세자만 9만 2천 명이에요. 엄청 많죠. 네. 여기서 이제 이사 등을 이유로 새로운 집을 구입한 일시적 2주택자가 4만 7천 명, 상속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사람이 1만 명, 그리고 지방저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만 5천 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9만 2천 명이 모두가 다 특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몰라가지고 특례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집 두 개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신고 납부가 아닌 부과징수,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고지서 받았다면 그 고지서에는 집을 두 개로 해서 계산한 세금을 내는 거죠. 종부세를. 그래서 경정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환급을 받으시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특례 대상 주택이 어떤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사에서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갖췄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특례 대상 주택은 아니지만 우리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종부세 합산 배제 받는 그 주택이 있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 이 국세청에서 합산 배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산 배제하지 않고 이걸 그냥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도 난 임대사업자고 이 주택은 반드시 합산 배제가 돼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합산 배제 받을 수 있는 요건 충족했으니까 배제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합산됐네? 근데 이거를 바로 알지 못하고 세금을 낸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이 경우에도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이 경우까지 저는 추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 2주택이라면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집을 산 거라면 신규 주택을 구입한 지 2년 내에 팔았거나 팔 계획이 있다면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9월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특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참고로 지금 기사에서는 2년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초에 모든 세금에서 일시적 2주택은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었잖아요. 네, 그래서 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속주택이 상속 개실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상속주택의 지분이, 그러니까 전체를 상속받은 게 아니고 지분으로 상속받았다면 그 지분이 전체 주택의 40% 이하이거나 아니면 내가 상속받은 그 지분이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일 때 이 조건은
5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배제가 됩니다. 다만 40% 3억 이하 이 금액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5년까지만 이제 주택에서 빼줘가지고 1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지방저가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이면서 그리고 작년 6월 1일 기준 수도권이나 광역시, 군 제외, 그리고 특별자치시, 읍면 제외 밖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택이 대상입니다. 이 지방저가주택은 이렇게 글로는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작년 종부세 기준 지방저가주택 범위입니다. 일단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일 것, 그리고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그러니까 수도권은 안 된다라는 거죠. 수도권 밖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광역시나 특별자치시가 아닐 것. 6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입니다. 다만 광역시에 소속되어 있는 군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종 특별자치시에서도 읍면 지역은 가능합니다. 자, 이런 지역에 있는 지방저가주택 한 채만 가능합니다. 여러 채가 아닌 한 채만. 자, 그 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이 특례 신청 기간에 특례 신청을 하지 못해서 세금을 많이 냈다면, 아니면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임대사업자와 같은 합산 배제 주택인데 이게 합산돼가지고 세금을 냈다면 이때는 종부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하면 더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년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라고 생각이 드셨다면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경정 청구를 통해서 더 낸 세금을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